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혼 친구들 누구야? 어기. 그치? 어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가 Ordinary를 봤는데 Ordinary의 이름이 뭐라? 아니, 저기 뜻이 뭐예요? Ordinary? Ordinary means 평범한. 그쵸? 평범한. 보통의. 뭐 얘랑 비슷한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정리하긴 했었는데 볼게요. Ordinary 하면 normal, 정상적인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Usual, 보통의 일상적인 이런 느낌, 혹은 common.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약간 그거랑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아니 ordinary 한 부분도 있고 unordinary 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extraordinary가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why didn't go to school? 여러분 어떻게 그 시작되냐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가 재밌었다기보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분만 엄마가 이제 우리 어기를 낳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는 장면이 있었죠. 학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이유를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Why I didn't go to school? 원래 이제 물어 왜 나는 가지 않았니?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이유. 그렇죠? 여기 이제 the reason이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next week. 다음 주에 I start fifth grad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부터 시작하는 거죠. 학교부터 아마 시작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학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만이 나왔던가. 자, 어쨌든 다음 주에 나는 시작한다. 5학년을 시작한다. 그쵸? Fifth grade. 여기서는 반드시 th. 왜? 다섯 번째 학년이니까. 그치? 학년이 다섯 개가 다 있는 게 아니고. Since. Since가 어떤 since가요? Since. 오, 이거 현재완료였으니까 뭐뭐 이래로인가? 아니죠. Since가 이래로일 때는 주절에 뭐뭐 현재완료가 오지. 그래서 이거는 뜻을 보니까 때문이겠지. I've never been to. 나는 진짜 학교에 이전에 가본 적이 없다. 그치? 현재 완료에 경험이에요. 경험. 이전에 가본 적이 없다. I'm pretty much totally. That means 나는 totally. 굉장히 많이, 완전히. 그리고 이게 똑같아. 그쵸? 자,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히니까. 매우 petrifie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다는 게 scared도 있고, 그 다음에 frightened도 있고, frightened. 이런 거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horrified. 뭐 이런 거다 되는데, 여기 petrified는 아주 그냥 그 중에서도 극도로 무서워하는. 그쵸? 아주 그냥 몸이 완전 굳어버릴 정도로 petrified라는 거예요. 난 완전히 petrified. 난 정말로 무섭다. 그렇죠? 가본 적이 없어서 무섭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미지의 세계죠. 사람들은 생각한다. People think I haven't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니까 학교 다닌 적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because of the way I look.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the way I look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My appearance, 나의 외모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But it's not that.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It's because. 그것은 내가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all the surgeries. Surgery가 뭐라 그랬지? 얘가 이제 70, 아니, no. 27 times surgery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수술, 그쵸? Surgery, 똑같은 말, 이렇게. 자, 여기 surgery가 나왔으면 분명히 또 다른 식으로 선생님 문제 내실 거예요. Operation. 그쵸? Operation 하면 이게 또 수술이죠. 그래서 쓰고, 자, 만약에 다못 썼다 그러면 약간 스톱했다가 다시 쓰세요. All the surgeries. 그거는 다 수술 때문이다. 어떤. 내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죠. 여기 있네. 27. 27. 그쵸? 27 요생일때문에 surgeries. I had. 그쵸? 나는 가졌었다. I had. 생일 때만 그러면 I have it. 왜냐면 내가 이게 이래로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래로 나는 27번, 아니 20, 20 맞구나. 27번이나 surgery를 받았다. Surgeries.
The bigger ones. 자, once라는 건 surgery 쓰겠죠. 좀큰 surgery는 일어났었다. 언제? 그러니까 surgery를 그때 했다. 언제? Before I was even 4 years old. 그러니까 채 4살도 되기 전에, 4살도 되기 전에 아주 큰 surgery가 있었었다. So, I don't remember those. 그래서 그것들, 어떤 것들? 그 큰, the bigger, 약간 대수술, major surgeries. 그것들은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But, 하지만, 저 이것도 한글 날 때도 아니죠. 하지만, I've had two or three surgeries. 자, 두세 개는 내가 했었어요. Every year. 엄마, 매년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때 뭐요? 4살 때 이후로. 이제 어떤 것은 big 하고, 어떤 것은 small 했는데, 매년 그걸 해왔단 말이에요. 자, 힘들었겠죠. 자, and, because I'm little, for my age 하면 뭐냐면, 뭐뭐에 비해서, 내 나이에 비해서. 그쵸? 보니까 여러분 알겠지. 다른 애들보다 어기가 좀 약간 작잖아. 그러니까, because I'm little for my age, 내 나이에 비해서 난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I have some other medical mysteries. 나는 어떤 다른, 그 몇몇의 다른 의학적인 미스터리를 갖고 있어. 자, 그건 미스터리니까 뭐알 수가 없네. 누구도? Doctors never really figured out. 역시 되시 보겠어요. 못 간대겠지. 자, 닥터들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알아내지 못하는, 그쵸, 이게.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 이해하다, 이런 말이죠. 그 미스터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갖고 있어. 그치? 자,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다 이게 because 이러면서. used to 다음에, 자, be used to 아니고 used to니까,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아프곤 했다. a lot, 많이. That's why니까 다음의 결과죠. 그래서 라고 하는 게 좋겠지. 그것이 바로 원인이다. 앞에가 원인이고. 자, 그럼 뭐의 원인이냐면, 이게 바로 결과야. My parents가 decided.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겠죠? 자, it was better. 자, 그것이 좋겠다. 그치? 더 좋겠다. If I didn't go to school. 자,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자,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거 문제 나올 수가 있단다. 그쵸? 이것에, 이렇게 이유를 주구장창 설명한 것에 그, 뭐냐. 그것의 결과는 바로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I'm much stronger now. 나는 지금은 그런 나이죠. 그렇지만, 그죠. 도를 앞에다 쓸 수도 있고, 뒤에도 많이 써요. 자, 내가 훨씬 더 강해졌긴 하지만, 그때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지금 훨씬 더 강해졌어. 훨씬 더좀 튼튼해졌어. 이러면서 튼튼해졌어. The last surgery I had, 가로로 치고 싶다. 그쵸? 내가 받았던 마지막 수술은 was 8 months ago. 8달 전이었다. 그리고, I probably, 나는 I won't have to. 나는 가질 수가, 가지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Anymore. For another couple of years. 아마도, 8개월 전에 나는 last surgery가 있었고, 아마 나는 어떠한 여기에 뭐가 있을까? Surgery. 그쵸? 희망인지 모르겠지만, 뭐, 닥터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I probably won't have to have.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거야. Have to have는 뭐야? 얘는 가질 필요가 없다죠. 가질 필요가 없을 거야. 무엇을? 어떠한 더 많은 surgeries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셀 수가 있으니까 그 생략된 말을 자,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Another couple of years. 몇년 동안은.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아, 그래서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제 엄마. 자, 그럼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냐? 그건 아니야. 그렇죠? 이거 미는 다 어기니까 마음이 나를 홈스쿨 해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집에서 가르쳐줬었어. 그렇죠? 미국에서는 홈스쿨 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She used to. 자, 그녀는 뭐뭐였었어. Children's book illustrator. 자, illustrator 하면은 illustrate가 illustration이 사파거든요. 그래서 사파가.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이, 아동 도서, 즉 어린이 책의 그 사파를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 she draws. 그녀는 그려. Really great fairies. 자, 굉장히 멋진 요정들과 mermaids, 인어들을 그려요. 좋네요. 자, 여자애들 좋아하겠네. Her boys,
Isn't so hot dog. 자, 이것도 되게 웃기지. 그러니까 뭐뭐 하긴 하지만서도 이런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뭐뭐 하긴 하죠. 자, 엄마는 좀 약간 여자 취향이네. 그치? 순정만 이런 거잘 그릴 것 같고. 자, 근데 엄마가 그리는 her boy니까 그녀가 그리는 남자 어린아이 그쵸? 소년의 그림은 stuff란 건 겉이거든 그냥. boy stuff 같은 거뭐 이런 거예요. 자, 소년 같은 것은 isn't so hot. hot은 이제 멋진이야. 그치? 그렇게 멋지진 않아. 않긴 하지만 이런 말이죠. She once tried to. 그녀는 예전에 뭐뭐 하려고, 그렇죠? 나를 그리려고 한번 노력해 봤어. 자, 나를 그리는 거 아니네. 그구나. 이거 V4 알겠어요? 나한테. 얘가 좋아하는 게 뭐야? Star Wars.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Darth Vader. 그렇죠? Star Wars에 나오는 Darth Vader를 그려주려고 해봤어요. But 자, 벗이 나온 걸로 봐서 그리 성공적이었진 않았을 것 같아. 그쵸? It ended up looking. End up, ing는 우리 배웠지? 결국 몸으로 끝나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렇게 합니다. 모처럼 보이는 걸로 끝났다. Some weird. 자, weird가 뭐라 그랬죠? Weird. 그러면 이상한. 자, odd. 이것도 이상하죠. 자, 이상한, 이거 진짜 맛있는 말이야. Weird 하면은 듣기에, 저기 뭐야. 드라마를 봐봐. 그러면 한 드라마 에피소드당 이 weird가 한, 10번 이상 나올 거예요. Weird. 자, we are mushroom shaped. 자, mushroom 뭐야? 버섯이죠. 이제 버섯 모양의 로봇처럼 그렇게 보이고 말았어. 결국에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버섯처럼 생기지 않았잖아, 다르스 베이더가. 자, I haven't seen her. 자, 역시 오형식이네. 그녀가 그리는 거본 적이 없어. 어떤 것도, 그렇죠? In a long time. 자, 오랜 동안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I think. 자, 예전에 얘기하는 거, 예전에. 그치? 그니까, 요즘에는 많이 못 그렸을까? 왜 이런 거를 볼수 없을까? 그녀가 그리는 걸 못 봤을까? 자,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나왔어요. I think the reason is that.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 같아. She's too busy. 너무 바쁜 거 같아. 그쵸? 뭐뭐 하느라. Be busy ing 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말이에요. Be busy ing. 뭐 하느라 여기다 in이 원래 있었는데 생각이 됐어요. 자, taking care of me and Via. 그쵸? Via와 나를 돌보는데. 그쵸? 돌보다 우리 아는 거 look after. 또 care for. 그치? 그쵸?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일단 여기까지 할까? 3까지 그쵸? 자, 첫 번째는 뭐야? 1번은 내가 왜 학교에 가지 않는지. 그쵸?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엄마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다음에 3번. I can't say. 나는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That I always wanted to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항상 가고 싶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야. 왜? Because that wouldn't be exactly true. 자, 그건 실제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뭐가 사실이야? 그렇죠? What? 뭐야? 내가 원했던 것은, 자, 이게 이제 선포 관대로서 주어 역할이죠.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야. 자, SVC. 학교에 가는 거야. 학교 가는 거. 근데 왜 학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뒤에가 중요해. But. 하지만 only if I could be like every other kid going to school. 자, 단지 뭐만 경우에만이야. 학교에 가고 싶은 거야. 어떨 때? I could be. 자,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가정법이죠. 자, 내가 뭐와 같을 때? Every other kid. 다른 아들과 같을 때. 학교에 가는 다른 아이들과, 이거 의미상실 아니고, 학교에 가는 다른 아이들과 꼭 같을 때, 그럴 때 나는 가고 싶은 거지. 내가 이런 상태로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have lots of friends.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거예요?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hang out 하면은 함께 어울려 놀다 이런 말이에요. hang out. 학교, 방과 후에 같이 어울려 놀고, and stuff like that. 자, 그런 거 같은 것. 이라고 했지? stuff이 것이라고 했지? 자, 이런 거 같은 것들, 그런 걸 내가 하고 싶다는 말이야. 그쵸? 다른 애들처럼 생겼을 때, 그러고 싶다는 말이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약간 복습. 자, 1번.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가로를 좀 친다면 자 나는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심정이 어때? Petrified 하에서 좀 그렇다 그치? 자 치워
추가. 노란색. 우리의 노란색. 어때? 지금의 심정은 petrified입니다. 엄청 엄청 좀 약간 겁이 질렸어요. 그렇죠? 자,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because of the.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The way I look. 그런데 얘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Older or older surgeries. Surgeries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서저를 했었고요. 근데 나는 심지어 뭐도 있어. Medical mysteries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야? 닥터들도 심지어 몰라.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팠고,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my parent가 decide 했어요. 아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해라고? 뭐뭐 하는 게더 낫겠다. 뭐뭐 한다면 더 낫겠다. 뭐 한다면? If I didn't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더 좋겠다. 왜 학교도 계속 수술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치? 그리고 너무 약하니까. 그쵸? 마지막 수술은 eight months ago.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다. 누가 나를 홈스쿨 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Mom homeschools me. 자, 엄마의 직업은 illustrator. 그리고 엄마는 보이는 잘못 그리더라. 나한테 뭘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다스 베이더를 그려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네. 그쵸? 근데 엄마는 엄마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엄마가 그리는 걸본 적이 거의 없어. 오랫동안. 근데 그거는 왜 그래? 엄마가 뭐 하느라고 바쁜 것 같아. 나랑 비아 누나죠. 누나를 좀 돌봐주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아. 그쵸? 자, 근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바로 뭐야? What? 아, 이거는 약간 문법인데 이거 좀 치고 싶네, 그치? What I wanted.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바로 이런 거야. 그쵸? 나는 이런 경우에만 학교에 가고 싶었어. 어떤 학교? 아니, 어떻을 때? 아이고, 이거 치워야겠다. 치워. 치워. 자, 내가 어떨 때? Like every other kid going to school. 자, 내가 바로 학교에 가는 다른 애들과 똑같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만 나는 학교에 가고 싶어. 자, 그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친구 사귀기. After school 하고,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어울려 놀기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알겠죠? 좀 약간 느낌 오죠? 자, 그리고 I have a few really good friends now. 자, 이제 friends에서 자연스럽게 넘어왔어. 자, 이건 우리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아니야. 영화에 나왔던 부분은 아닌데 뭐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얘는 진짜 친구 없었을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나도 약간의 친구 있어. 그렇죠? 아니 여기 약간 좀 힘들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도 돼요. 알았지? 자, 스톱했다가. 자,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I have a few. 자, 몇 명이 있어요. Really good friends now. 지금. 근데 그 친구 중한 명이 크리스토퍼네. Christopher is my best friend. 자, followed by. 그쵸? 그 다음에 누구? 얘가 1번이네. 자, 그 다음에 뭐 얘랑 둘이 같이. Zachary and Alex. 자, 이런데 we've known each other.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는 아기 때부터 알았어. 자, 그리고 since 언제 때부터 우리가 그들이 새 친구들이 나를 알았을 때부터 어떻게 알았을 때부터 the way I am. 그렇죠?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렇죠? 그럼 be used to는 뭐야? 그렇죠? 그들은 나에게 익숙해졌었어. 익숙하다. When we were little, 우리가 어렸을 때, 그죠? We used to, 우리는 뭐 하곤 했어? Have play dates all the time, 그죠? 이게 뭐냐면 play dates가 놀기 약속이에요. 근데 놀기 약속이 바로 이제 아이들이 함께 놀수 있도록 부모님끼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우리 애 지금 시간 언제 괜찮은데 언제 같이 놀기로 해요? 뭐 이런 거예요. 잠시만.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플레이데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엄마들끼리 친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친구가 된 거겠죠. But 그때는 크리스토퍼, 그리고 나서지. 하지만 어렸을 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크리스토퍼가 어디로 갔어요? 브리지포트라는 곳으로, 코네티컷에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자,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떻게? That's more than an hour. 자, 1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디? Where I live in North River Heights. 자,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North River Heights에서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자, 1시간 더 가야 되는 거고 which is at the top tip. 그렇죠? 맨하탄의 맨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North River Heights인데 거기에서 코네티컷으로 가니까 1시간 정도 걸려요. 이거 다 어디예요? 저기 이제 동북부. 자, 그리고 Zachary and Alex는 started going to school. 쟤는 이사 안 갔어, 그쵸? 쟤 근데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 그치? 지금 얘가 몇 살이에요? 10 years old. 그러니까 맞죠? 5살이고, 5살이래. 5학년이고, 그러니까 학교 간 다음에 이제 좀 상당 기간 좀 오래 못 봤을 것 같네, 그쵸? It's funny. 왜? Even though Christopher's the one, 이제 크리스토퍼가 뭐한 사람이야? Moved far away. 멀리 이사간 애야. 긴 한데, I still see him more than I see Zachary and Alex. 자, 나는 여전히 그를 봐, 더 많이 봐. 누구보다? I see Zachary하고 Alex를 보는 것보다, 그쵸?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멀리 가면은 오히려 더 약속해가지고 더 자주 만나는 수가 있어. 근데 뭐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 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자, anyway, they have all these new friends now. 자, 그럼 제커리하고 얘가 왜 자주 못 보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걔네들은 모두 그렇죠. All these new, they have all these new friends now. 그치? 이 모든 새로운 친구들을 갖고 있어. 그들은 그렇죠. 자, 우리가 bump into 하면 bump into, run into 그러면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뭐 encounter 뭐 이렇게 encounter 우연히 마주쳐 어디에서 서로와 거리에서 마주치며 we're still nice to are there. Zachary and Alex가 nice to me야. Though 그렇죠. Nice to me 하긴 하지만서도 이런 말이죠. 그리고 they always say hello.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인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뭐 나이스 하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약간 좀 소원해진 느낌이 드네요. 자, 그다음 I have other friends too. 자, 이번에는 자, 나는 다른 친구도 있어. 근데 하지만 not as good as 누구만큼? 크리스토퍼나 잭이나 아니면 알렉스가 그랬던 것만큼 해서 굳이 생각했죠. 그런 것만큼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잭앤 알렉스는 항상 invited me 뭐예요? 나를 초대해줬어. 어디에? 그 birthday parties에. 언제? 우리가 어렸을 때. 하지만 Joel and Eamon, 자, Joel and Eamon and Gabe. 자,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인데 never did. 그러니까 생일 파티에 초대를 안 했다는 거지. 이거 중요하지, 그치? 자, Emma invited me once. 어머, Emma는 심지어 한번 했구나, 그치? But I haven't seen her in a long time.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And of course, I always go to Christopher's birthday는 항상 가고 있어. 지금도 현재도 그렇죠? Maybe 아마도 I'm 자 make a deal of 그러면은 자 deal make 뭐 it's a big deal 그러면 이거 대단한 일인데 굉장한데 대박인데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big deal 자 그것이 원래 deal은 거래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자 about birthday parties 생일 파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다. 아마도 내가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버스에 가고 안 가고 이런 걸로 나누니까. 뭐 근데 뭐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렇죠?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도 설명하고, 그렇죠? 그 동안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엄마가 홈스쿨 해주고, 그다음에 친구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가고 싶은데 좀 조건 뭐 이런 거 얘기도 했고. 자, how I came to life. 자, came to life 하는 거는 이거는 추가 말고 자, 이거 life. life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 어기의 birth가 나오게 됩니다. I like. 자, 나는 좋아해. 뭐뭐할때 좋아해. 그렇죠? 엄마가 여기서 사실 I like the time.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할때 타임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엄마가 얘기해 주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해. 이 이야기를.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내가 살게 되었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다. 왜 좋아하냐면 it makes me laugh so much. 오, 되게
긴장감이 넘칠 것 같은데 되게 그 재밌다고 얘기를 하죠. The Five O's죠. 그것은 나를 굉장히 많이 웃게 만들기 때문이야. 웃기다는 거죠. 우리 이거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엄마 여기 있고, 그리고 아기 여기 누구 있어요? 간호사 두 명하고 아빠하고 저 커다란 그 뭐야? 앵 카메라, 그렇죠? 여기 이게 다 뒤에 묘사가 돼 있어요. 한번 이거를 안 읽었다. 그럼 잠깐 스톱하고, 그렇죠? 자, 재민아, 지호야, 형우야, 그렇지? 잠깐 스톱하세요. 이거 안 읽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또 숙제를 못 내줘가지고, 그쵸? How부터 얘기는 한것 같단 말이야, 그쵸? 잠깐 스톱하고, 이 How I came to life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알았지? 자, 스톱. 오케이, 다 시켰나요? 왠지 안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어. 여러분이 읽으면서 연상을 할수 있거든. 그쵸? How I came to life. 자, 어떻게 내가 살게 되었는지. 근데 그 이야기 해줄 때가 난 되게 재밌는데, It's not funny in the way a joke is funny.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그렇죠?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죠? 조크가, 그렇지? 어떤 일반적인 농담이 재밌는 건 그런 식으로 funny한 건 아니야. 응? 하지만 when mom tells it, 엄마가 그걸 말할 때 비하하고 나는 just start cracking up, 그쵸? 자, 정말 딱 어떻게 완전 자지러진다 이런 말이야. Crack은 원래 이제 부스러지다 이런 말인데 몸을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훅 꼬꾸라질 정도로 이런 말이야. 완전 자지러지기 시작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맨날 막할 때마다 그 상황이 엄마가 얘기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잘어커그 해피엔딩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so when I was in my mom's stomach, 엄마 배에 있을 때, 그쵸?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임신하고 있었을 때, 아직 안 나왔을 때, 그쵸? No one had any idea. 자, 그러니까 have no idea 하면은 이게 생각이 없다 이게 아니고 뭐야? 몰랐다 이런 말이야, 몰랐다. 뭘 몰랐어? No idea that I would come out. 내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이는 식으로. 그죠? 지금의 이 모습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겠죠. 나올 거라고 몰랐어요. Mom had via. 자, 엄마는 가졌었어요. 그죠? 과거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과거 알려 쓴 거야. 4 years before. 그러니까 얘랑 나랑, 아, 얘랑, 비아랑 어기랑 차이가 이제 4살 차이 나겠죠. 그리고 and that. 자, 아이고, 자, that had been such 이게 뭐야? Such a walk in the park. 자, 공원에서 엄마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야. 엄마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라 엄마의 표현에 따르면 walk in the park. 이렇게 띵띵 할때 있잖아. 이렇게 띵띵 할 때, 이렇게 따옴표로 할 때는 이게 뭐랄까? 아주 중요한 내용일 때 그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개념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런 경우에서만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일 때, 그치? 이렇게 쓴 사람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가 가질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walk in the park은 무슨 뜻이에요? 공원에서 걷기죠. 그치? 공원에서 걷기가 어렵나 쉽나? 아, 공원에서 걷는 거지. 그러면 너무나 좋지. 기분 좋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 하면 식은죽 먹기야. 너무나 식은죽 먹기. 너무너무 쉬웠던 거야. 자, 대신 왜 나왔어? such 대시지. 그래서 그 결과로 접부결, 그쵸? 결과로 뭐야? There was no reason. 이유가 없었어. 뭐할 이유가? Run any. Run은 달리다인데 여기는 달리다가 아니라 아이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구나. 아니 옆으로. 자, 어떤 특별한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었어. 왜? 아니 뭐그 굳이 안 해도 예쁜 아가가 나왔으니까 비아 예쁘잖아요, 그쵸? 미란다도 예쁘지만. 자, about. 여기서 TO가 아니라 이게 선생님 잘못 친것 같은데 to 그쵸? 한달 아니 한 달이 아니라 두달약두달전뭐 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두달 전에 the doctors realized 닥터가 깨달았어요 뭐를 there was something wrong 진짜 뭔가 잘못이 있다 아 잘못이 아니라 좀 일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쵸? 나의 얼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하지만 they didn't think 닥터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It was going to be bad. 자, 그것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뭔가 문제는 있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They told mom and dad before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I had a cleft palate라고 해서 이게 또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국의 파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국이에요. 그러니까 입천장이야, 입천장. 그리고 여기는 이게 틈이야. 뭐 파열. 그러니까 이게 국이에요. 입천장이 잘라져가지고 마음이 아프네, 그렇죠? 입천장이 갈라져가지고 제대로 이제 말을 못하는 그 선천적 기형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They called it. 자 그들은 말했어요. 몇 형식이야? 불렀어요. 그것을 뭐라고? Small anomalies. 노멀 하면 노멀. 이거는 사실은 R은 없는데요. 저 노멀. 노멀은 아니고 anomalies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이상. 그 작은 이상이다. 이거는 노멀리 Y야. 네. 많으니까 작은 이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전 얘기고 이제 분만하러 들어갑니다. 자, 분만하다. 그렇지? 아기를 낳다 하면은 give birth 누구누구 낳다 낳다 그러면은 give birth거든. 낳다. give birth 혹은 give birth to 누구누구를 혹은 bear 누구누구를 낳다. 이래 돼도 되고 deliver가 이제 분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 There were deliver가 배달하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제 하나님이 그죠? 우리 엄마를 통해서 아기를 세상에 보내준 거지, 그렇지? 자, 어쨌든 deliver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deliver. 자, there were two nurses. 자, 거기에는 두 명의 nurses가 있었어. 어디에? 분만실에, 그죠? 그날 밤에. 어떤 밤이야? 내가 태어났다. 그죠? 밤에 태어났구만. 그죠? one, 그 다음에 the other. 이렇게 되겠죠? 한 명은 매우 나이스했고 되게 다정했어요. the other one. 자, 그 나머지는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여기 엄마가 이제 들어간 거죠. did not seem at all. not at all 뭐야? 전혀 나이스하거나 sweet해 보이지 않았어요. 자, 엄마가 생각한 거야. she had very big arms. 아주 큰 팔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다. 뭐가? funny part가. 자, 여기 지금 동사 아니고 부사구가 들어가면서 장소에 부사구 들어가면서 동사 주어가 바뀐 거예요. Here comes the bus. 그러면 버스가 온다 이런 것처럼 그렇지. 여기에 바로 웃긴 장면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웃긴 장면이 나온다. 자, 웃긴 부분이 나온다. 자, 바로 이건데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다. She kept farting. 이 fart 한번 자기 네이버에도 한번 찾아봐. 이거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방귀끼다 이런 뜻이에요. 다 찾아봤나? 그렇지? fart 방귀끼다. 그녀는 계속 방귀를 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이제 웃음의 포인트네 엄마의, 그렇지? 자, like. 자, like는 중간중간 많이 들어갑니다. like she'd bring 그녀가 그렇죠? 가져다 주고 냈어. 무엇을? 아이스 칩을. 자, 약간 얼음 조각을 가져다 줬어. 자, 그리고 나서 뭐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야. 근데 이거를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방귀 뿡 하고. 자, 그녀는 뭐 하고 냈어? 체크. 엄마의 blood pressure 하면 뭐였더라? 그래. 혈압이야. 자, 혈압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 뭐 했어? 또 fart라고 뿡 하고. 엄마는 말해. 뭐라고? It was unbelievable. 자, 그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 왜? 그 뭐가 그냥 뒤에 거가 더 그런. The nurse는 그 nurse죠. Never even said, excuse me. 죄송해요. 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어. 자, 엄마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믿을 만하지가 않아. 어이가 없다는 거지. Meanwhile, 뭐야? 자, 한편, 그쵸? 자, 그럼 여기는 nurses 얘기했고, 이번엔 누구 얘기야? doctor 얘기하는 거야. 엄마의 담당 의사, regular doctor. 근데 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원래 정기적인이죠? 규칙적인이죠? 근데 단골이라는 뜻도 있고, 엄마를 맡아 있던 담당 의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봤지, 거기서. wasn't on duty. duty 하면 원래 의무인데, 이게 이제 일일이에요. 근데 그날 당번이 아니었던 거야. 당번이 아니었어. 그걸 뭐라? 비번이라고 그랬어. 엄마,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비번이었어. So, 엄마는 결국에 이 사람이 맡게 되었어. 좀안 좋은 상황에 딱 넣었을 때 got stuck with 이 cranky. 자, cranky 하면 이 이상한 그쵸? 이상하고 그다음에 약간 짜증내는 애기 닥터 그쵸? kid doctor 그쵸?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제
처음으로 그죠? 신참이었다고 했나? 그죠? 자, 근데 그 닥터를 바로 그녀 엄마하고 아빠는 닉네임들 이름을 붙여줬어. 뭐라고? 둑이라고. 예, 여러분 봤을 수도 있는데 두기 하우저라고. 두기 하우저가 되게 똑똑해 가지고서는 두기 하우저. 자, 똑똑해 가지고 13살인가 14살인가 15살에 닥터가 된 거야. 심지어 그 전에 이제 대학교 가 가지고 다 과정을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거든. 자, 근데 그걔 이름을 따라서 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 닉네임을 누구를 따라서? 아까 그거 Some or TV show 를 따라서, 그죠? 뭐를 따라서 이름 짓다 이러면서 name A after B. 자, 목적어 목간데 여기 생략된 거죠. 자, 그리고 something they didn't actually call him. 자, 그런 거 or something이라고 불렀는데, 자, call him 실제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 Called him that 대신 뭐야? 죽이라고. 그 얼굴에다 대고는 그러지 않았지. 그러면 좀 약간 실례일 수 있으니까. 자, but mom says 엄마는 말한다. 뭐라고? Even though 뭐라 할지라도 everyone in the room. 자,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kind of grumpy. Grumpy 하면 이게 뭐야? 아주 그냥 신경질 내는, 그죠? 아주 무뚝뚝한, 그리고 성격 나쁜, 땡땡거리는 막 이런 말이야. 막 땡땡거리고 막 이거 아뭐 저저 방귀도 끼고 심지어 막 그리고 막 이게 뭐야? 아까 그막 이러고. 자, 그런데 that kept, 그죠? 아빠, 그치? 여러분, 아, 그 아빠 좋아하잖아, 그죠? 닉 놀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빠는 계속해서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어? 엄마 계속 웃게 만들었어. 엄마도 funny, 아빠도 funny, all night long, 그죠? 밤 내내, 밤새 내내, 그죠? 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 자, 엄마가 이거를 뒤에 보면 알겠지만 act out, 아주 열연을 펼치는 거야, 그치? 거의 연기를 하듯이 맨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when I came out mom's stomach,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 이런 말이요. 자, 그녀는 말했어. 엄마가 말했어. 뭐라고요? The whole room, 우리도 기억나죠? 바로 그때 got very quiet. 자, 이 형식. 갑자기 순식간에, 그죠? All of a sudden, suddenly, 그죠? Abruptly, 갑자기 quiet 해줬어요. Silence, 그죠? Silent. 엄마는 didn't even get a chance. 심지어 이럴 기회도 없었어. 볼 기회를, 나를. 그죠? 엄마가 낳는데 엄마를, 엄마가 보지도 못했어. 왜 그랬을까? The nice nurse가 즉시 rushed me out of the room. 자, 러쉬는 이제 서둘러서 아우러보니까 나갔어요.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디를? 방으로부터. 자, 우리 기억나지? 그치? 봤던 거. 아빠는 어땠어? 아빠도 그냥 such가 낫다. 우린 대신 나온다 생각하고. such hurry. 아주 허둥지둥 됐어. 허둥대면서 어떻게 서둘러서 그녀를 따라갔어. 그 맘씨 좋은 nurse를. 그래서 그는, 이 부분이 또 안타까워. 비디오 카메라, 아주 커다란 카메라를 결국에 떨어뜨렸어. 자, 그리고 그 비디오 카메라가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broken tube. 결국에, 그치, 100만 개의 조각으로 아주 잘라졌어. 잘라져, 해체됐어요. 뭐, 조각조각 났어요. 그쵸. And then, 그리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 화났지. 그쵸. 엄마는 정말 아파 죽겠는데. 그쵸. Try to get out of bed. 엄마도 대단하신 분이야. 그치. 자, to see where they were going. 자, 지금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그 조각들이 다 어디 있는지 보려고, 심지어 침대에서 나가려고 했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의 그 방귀 간호사님, 그쵸? 방귀 간호사 기억나지? Fart. 잊어버리지 마세요. 웃긴 파트니까. Farting nurse는 put her very big arms on mom. 그쵸? 자, 그녀의 아주 크다란 팔을 놓았어요. 어디에다가? 엄마의. 그쵸? 그리고 to keep her down. 그녀를 이렇게 제지했어. 어디에? 침대에다가 이렇게 쫙 눌렀어요. 알겠습니까? 자, they were practically. 그들은 practically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말 싸우고 있었어요. 왜? 엄마는 정말 히스테리컬 했고. 왜 히스테리컬 했을까? 첫 번째 이유. 어기를 못 보니까. 두 번째 이유. 그죠? Millions pieces로 산산조각 난 이제 비디오 카메라 때문에. 자, anyway. 자, 히스테리컬 했기 때문에 막 거의 이제 제지하려는 farting nurse, 그다음에 엄마 막 나오려는 엄마. 자, the farting nurse는 was yelling at her. 뭐라고? 그녀한테 소리치고 있었어요. 뭐 하라고? To stay calm. 자, 좀 진정해. 진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they both started screaming for the doctor. 닥터에게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But
닥터라고 소리치는 순간 우리 이제 닥터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너무나도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약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웃긴 거지, 그치? Guess what? 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냐? He had fainted. 와우. 자, faint 하면 형용사로 희미한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동사로 하면 이게 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 심지어. 의식을 잃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심지어. Right on the floor. 바로 어디서? 바로 마룻바닥에서. 그러니까 쓰러진 거지. 충격받은 거지. He was so shocked. So, 게다가 경험도 없고. And the farting nurse. 자, nurse의 앞에 계속 farting 붙네요. 그죠? 그 farting nurse는 saw. 보았어요. He had. 그는 아마, 누구겠어요? 저, 우리, 두기. 그죠? 두기 닥터. 자, faint 했다는 걸, 봤어요. 저 기절했다는 거 보고, 그녀는 어땠어요? 자, 그를 밀었어. 그녀의 발로. 대단하죠? 그죠? 발로 막 밀어. 뭐 하라고. 걔한테, 자, 일으키려고. V5 쓰죠. 자, 그녀를 왜, 팔로 뭐 하고 있어? 팔로 엄마를 이렇게 지금 제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발로 막, 일어나, 이런 거죠. Yelling at him. 자, 그에게 소리치면서, 내내 소리치면서, What kind of doctor are you? 도대체 너는 어떤 의사길래, 너는 도대체 네가 무슨 의사야? Get up, get up!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All of a sudden,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야?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All of a sudden, 적으세요. Suddenly. Suddenly. 갑자기 그녀는, Do what? Let out. 자, 내보내다, 내보내다, 이런 말이야, 내보내다. 근데 무엇을 내보냈을까? 이 간호사의 별명은 farting, 그쵸? The biggest. 가장 크고, 어디서 웃어야 되는데, 가장 크고, smelly 하면은 가장 지독한 이름이야, 냄새가 지독한. 그런 방구를 내보냈어요. 자, in the history of farts. 자, 방구 역사상 가장 이런 거죠. 방구의 역사상이라니. 엄마도 참, 역시. 엄마 약간 이야기꾼 같아, 그치? 엄마는 생각한다. It was actually, 실제로, 이런 fart야. 아, 잠깐, 이타고 대신 있는데, 이 뜻이 뭐지? 가조진 주어인가? 생각하는 시간. 3초. 하나, 둘, 셋. 자, finally woke the doctor up. 자, 뭘것 같아, 형우야? 재민이는? 나중에 물어봐야지 누가 맞췄나. 재우는 셋 중에 한명 맞췄을 것 같아. 기역즉 그렇지 강조구문이지. 자 마침내 닥터를 깨웠던 것은 바로 실제로 바로 그 파트였어. 그 방구였어. 너무 웃기죠 그쵸. 자 anyway 자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역시 이제 그 글자의 힘이란 그쵸 문자의 힘이란. 자 anyway when 엄마가 이 이야기를 얘기해 줄때 she acts out. 그죠? 열연을 펼쳤다. 모든 parts를 뭘 포함해서? The farting noises를 포함해서 그렇지. 엄마가 얼마나 또 그랬겠어. And it is so funny.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재밌었다. 알겠죠? 우와 우와 이제 다 했네요. 그렇죠? 자, 약간 좀 힘들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해도 돼. 그렇지? 나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네. 자. 오케이. 엄마는 말한다. 뭐라고? That. 아, 끊어야겠네. 너무 길어가지고, 그치? 자, 일단 내가 끊어보겠어요. 이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만 끊을게요.